오늘 미국 증시 하락 여파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하락이 4명이고요. 보합이 1명입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솔루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SK하이닉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하락장 예상하며 현대차를 관심주로 꼽았고요.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하락장 예상하며 미래컴퍼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한국전력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환 부장님. 자, 어제 코스피가 네. 2600선을 돌파하긴 했습니다만 간밤 뉴욕 증시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미중시가 봐와서 탐욕 구간에 좀 있었고요. 뭐 10거래 연속 상승해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법도 했고, 어제도 이제 그 데일리 옵션이 좀 그 거래량이 많았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뭐 일본 이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어제 이제 아직 그 물가 안정 작업 끝나지 않았고 추가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지만 당장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바람들이 나오면서 연착륙에 대한 우려도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차라리 좀 빌미가 됐고, 다만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에서 4%가 올라가는 측면에서는 어제 이제 반대 종목들 많이 빠졌지만은 그 어느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어제 보시면 그 코스피랑 코스닥 둘 다 올라가긴 했는데 그 대형주 위주로 코스피가 더 훨씬 더 강했습니다. 이게 아마도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소식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많고 거기에 양도세 관련 매물들이 좀 더 몰려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뭐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 발표를 기대해보면서 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 반등 모멘텀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코스피 200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 6천 정도 샀고 그 양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한 1조 5천 정도 샀는데 오늘 일부 차익 매물 나올 수 있지만은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금리 인하와 2025년까지 이어지는 금리 인하 사이클 여기서 이제 향후 강세장을 가기 위한 그런 초입 구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시장이 조정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걸 이용해서 현금 있으신 분들은 좀 매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는 그동안의 상승폭이 좀 컸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진규 매니저님. 아, 오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좀 나타내다가 장이 좀 지나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좀 급락세를 좀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고가를 좀 돌파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 테크놀로지, 금융 그리고 이런 섹터들이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는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래 대금과 좀 시장적 지표가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대금이 12조 원이 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등 시장이 좀 괜찮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기간이 이제 1조가 넘는 이제 순매수가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좀 괜찮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간이 이제 수급이 반도체 섹터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내년 경기 반등에 따라서 좀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이제 배경으로 좀 작용한 것 같고요. 감산으로 인해서 재고 문제가 해결 기미가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낸드 현 물가도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섹터에도 좀 주목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소외주보다는 조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을 잘 선별해서 가져가시는 게 중요한 장대라고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반도체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원 부장님. 네, 솔루엠 말씀드리겠고요. 솔루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적이라든가 향후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좋은데
이제 분기 이제 분기 실적 피크아웃에서 하는 우려 때문에 계속 주가가 눌리는 모습들이 좀 안타까운 가져왔고요. 동사가는 전사적으로 매출 확대하고 있는 그 ESL 그 전자 가격 표시기 같은 경우가 매출 비중이 전체 작년 말에 22%였는데 올해 이제 41%, 내년에 45%까지 확대 전망이고요. 대형화라든가 원가가 안정되고 대면적 양면 이런 제품들이 다 커스터마이징이 잘 진행되면서 영업 이익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통 분기당 한 16% 영업이익률 기록해서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을 갖고 있고 수주 잔고도 신규 수주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3분기 때 3,200억, 2분기 때 2,500억 해서 3분기 말로 1조 6천억 정도의 수주 잔고를 갖고 있는데 이게 빠르게 지금 그 매출이 반영되면서 내년도에 ESL만 그 매출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게 이익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이익률을 다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거고 지금 그 동사가 전 세계 ESL 시장에서 2위 업체인데 1위 업체가 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 이마고테고 같은 경우가 분식회사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월마트 납품 이후에 지금 수주가 추가 잘 안 되고 있고요. 최근에 아마존 물량을 그 솔렘 뺏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솔렘 내년도에 ESL 시장에서 강력하게 지금 더 경쟁을 강화 가지면서 실적이 좋을 것 같고 또 신규 사업으로 파워 모듈 쪽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확대됩니다. 서버 파워 모듈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그 전기차 고속 충전기 파워 모듈 쪽에서의 이제 제품이 내년 하반기부터 나와서 그게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의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밸류가 쌉니다. 그 내년 실적 기준으로 지금 퍼가 11배가 안 되거든요. 이마고 태고가 36배 되고 3위 업체 프라이스는 적자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4위 그 1위 잉크 같은 경우도 24배 정도 돼서 글로벌 ESL 평균 PR이 24배인데 동서 11배도 안 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적감이력이 많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솔루엠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ESL 부문에서 매출이 늘고 있는 점 그리고 글로벌 경쟁사와 비교해서 저평가돼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준규 매니저님. 네, 저는 하이닉스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현재 디램을 다층하는 이제 별도의 이제 소재 칩을 사용하지 않고 연결할 수 있는 이번에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 개발에 좀 성공했기 때문에 현재 납품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칩을 계속 납품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트랙 공정이 이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다양한 공정 기술 적용이 가능해져서 칩 두께를 줄이면서 열 방출 또 수명 이슈 등을 동시에 해소하기를 요구하는 그 요청에 따라서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여서 경쟁사 대비해서 기술 경쟁력의 우위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현재 칩4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6세대 칩4 같은 경우에는 D램 적층이 16단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고 엔비디아와 이제 6개월 전부터 이미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제 향후 2년간 그 시장에서 독주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내년 2분기와 이제 4분기 후속 신제품 출시로 통해서 2025년까지 실적 가시성이 뚜렷해질 것이다. 또한 독점 공급 중인 현재 칩3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가 이제 경쟁사의 공급 물량이 이제 10%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독과점적으로 이제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앞으로 좀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관심종목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올해 많이 들었죠? HBM과 관련된 내용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 하이닉스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격 전략 보면 좋을까요?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3만 원 구간을 뚫고 내려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손절 구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저는 16만 원까지는 아무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가격 전략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네, 자 1차적으로 16만 원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